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요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요거 J리그 이거 네 명만 한번 깔끔하게 보자 여러분들. 네 명 볼 필요 있나 이거? 자, 요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일단은 얘 나카무라, 얘도 나카무라네. 자, 2선 챔프로 나왔고 커난이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오, 얘는 볼컨이랑 골결, 킥파워, 피지컬. 오, 얘는 부스터가 굉장히 괜찮은 것들만 많이 올라가네. 자,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낮은 로빈 패스. 기술은 굉장히 아쉽네요. 스루 패스도 없고, 커브 컨트롤, 뭐 바깥 감차 이런 거 없고요. 조금 아쉬운데 능력치 대충 한번 볼까요? 나카무라 K 나카무라네. K 나카무라. 빠빠빠. 제 스쿼드면은 뽑을 선수가 없긴 하지요. 이건가? 이거 맞나 이 카드? 이거 맞네. 자, 쓸데없이 센터 미드필더라 수비력이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수비가 발달된 선수가 아니라 골결을 올리는 게 훨씬 낫겠네, 그죠? 자, 보면은 스피드 느리고요, 순발력 굉장히 안 좋고 드리블 쪽도 안 좋아서 약간 둔탁함을 느낄 수 있고요. 다만 킥이 아주 좋네. 땅볼 패스도 좋고 골결도 좋은데? 둔탁하고 느리지만 패스와 골결이 좋다. 공미치고는 공미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얘는. 얘는 뭐 그런 선수다. 여기서 부스터가 켜지는구나. 여기서 부스터가 켜지면은 골결이 2가 올라가고 볼컨도 2가 올라가고 피지컬도 2가 올라가고 피지컬 의미 없고 킥파워였나? 킥파워? 킥파워도 2가 올라가네. 와, 킥파워가 90이나 되네. 얘도 뭐 매력적이긴 하네 여러분들. 주니어 체가 마라도나급임. 제가 레알마드리드를 인테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챔스 하키미는 어디로 쓰는 게 좋을까요? 하키미는 저는 사이드 미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골결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수비 기술이 없어가지고 주니어 좋아 보이긴 한데 덥터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달아주긴 아까워서. 달아줬다고. 바깥 감자 나 너무 좋아해. 덥터 체감 좋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J리그에선 S급 선수라고. 자, 일단은 이 친구는 둔탁하고 느리고 킥만 좋은 선수다. 기술도 많이 달아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르코스 주니어구나. 얘를 좀 이따 보자 여러분들. 자, 얘는 뭐야, 히구치? 2선 챔프로 나왔고 커난이 보통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은 양말잡이네. RMF. 자, 얘는 킥파워랑 골결, 프레스키, 가마차기가 부스터가 되네요. 자, 더블 터치, 커트 비하인드 턴, 인사이드 바운스, 드롭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와, 기술 미쳤네. 야, RMF인데 원터치 슛도 있고 원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까지 더터도 있고. 자, 커브 컨트롤이나 바깥 감차 없는 건 좀 아쉽네요. 근데 야, 기술 너무 좋은데? 자, 능력치만 좋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능력치. 자, 히구치. 스피드만 장점인 풀백 사이드 미들로 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주스 좋아하죠. 자, 이 친구는 강불이 공미, 센미,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까지 강불이고 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느리네. 느린데 12위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와, 이거 너무 느린데 얘는. 근데
저라면은 조금 만져가지고 드리블도 안 좋네. 키가 168. 야, 이렇게 된 이상 약간 장점을 살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단점이 너무 드리블이랑 이 스피드가 너무 단점인데. 이렇게 되면 뭐 골결이랑 패스 장점을 일단 살려봤거든요.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둔탁하고요. 근데 키가 작아. 그럼에도 둔탁해. 둔탁하고 느려. 다만 킥은 아주 장점이라서 킥을 좀 살려줬습니다. 야, 가마차이 95나 되고, 그리고 크로스가 아주 좋습니다.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얘 장점을 좀 살려주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킥 몰빵이다. 그렇다고 킥이 완전히 막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야. 땅볼 패스 평범하고 플레이 패스 92. 요건 약간 스네이더 느낌 정도 나온다. 스네이더 느낌 정도 나오고, 골결은 조금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일본 버전 베컴인데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피파는 역해 억지로 쓰게 하고 위닝은 일봉 쓰게 하네. 베컴의 하이 버전. 베컴의 하이 버전 그러네. 베컴 체감도 둔탁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더 둔탁하고 느리게 만든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선수 보죠. 센터백. 자,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스즈키. 커다니 안전 반대발 정도 보통. 오른발재미. 키가 184밖에 안 되네. 자, 부스터는 수비 세스 공가로 치기, 속도, 체력. 헤딩, 대인 방어, 블로커, 슬라이드, 태클, 통솔력, 투쟁심. 기술은 대인방어, 인터셉트 달아줘야 되고, 공중볼 경합 달아줘야 되고요. 자, 이 친구 이름 뭐더라? 스즈키. 빠빠빠빠. 파레오 같네. 파레오 같은 느낌도 있다. 파레오가 진짜 땅볼 패스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이 친구는 수비 센스 좋네요. 근데 공가로 치기 87밖에 안 되고, 스피드 너무 느리고, 아무도 안 쓸 것 같고, 바로 다른 거 보자고. 자, 마르코스 주니어. 아, 이 친구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부스터는, 일단 찬스 메이커고요. 키가 167밖에 안 되네. 작네. 커넌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부스터는 볼컨, 드리블, 볼키핑, 땅볼 패스. 드리블 쪽이랑 패스가 좋아지네. 자, 뭐야? 대머리야? 밑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자, 우리 사포, 스테본 컨트롤, 다이나믹 드라이브. 자, 이 친구는 다이나믹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공격진 쪽에 가면은 드리블 능력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자, 커브 컨트롤, 원터치 슛, 스루 패스, 낮은 로빈 패스, 피케 키커, 체이싱 슈퍼조. 게다가 슈퍼조가야? 야, 원슛도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얘는 원터치 패스만 달아줘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네요. 와, 미쳤네. 자, 능력치 한번 볼게요. 아니, 일본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마르코스? 뭐였지? 주니오르. 특성은 다 있는데 머리가 없네요. 아까 12 친구 말키하고 비슷한. 말키가 훨씬 좋지. 자, 이 친구 능력치 보면은, 와, 드리블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 어차피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달려있단 말이야.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달리고 슈퍼조건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후반전에 쓸 거잖아. 이 정도만 올려도 돼. 어떤 일본 유튜버가 예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브로 약간 실험을 했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그 친구가 실험했을 때는 그 공격진 쪽에 갔을 때, 한 9 정도씩 올라간다고 했나? 능력치가? 드리블 쪽이?
막 아무튼 꽤나 올라간다. 꽤나. 거의 9, 8 막 이 정도까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친구 말이 맞다면 90 초반까지만 올려줘도 다이나믹 드라이브를 이게 발동이 되면서 99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다른 거 능력치 올려보면은 잠깐만요. 빠빠바바바바. 자, 일단 대충 이렇게 올려보면은 공미로 나왔는데 슈퍼 조건이니까 후반전 되면 또 능력치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패스도 80 후반까지 올라가고 골결도 84. 스피드는 좀 느려. 야, 저는 이 친구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격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드리블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발동하기 때문에 섀도우 스타일거나 아니면 윙포워드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안 그래도 공미도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 그죠? 캡틴 츠바다님구라. 파레오 시즈 탱크처럼 개느린데 킥이랑 볼키핑이 짱 좀.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창고 청소 중. 아, 이 친구 카타르 이적설 쏜다고? 일본계 외국 국적일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름부터가 일본인이 아닌데? 코만체리아님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쓴대요. 자, 드리블은 뭐 말도 안 되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발동되면은 볼커는 좀 낫긴 합니다. 볼커는 첫 터치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90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와, 좋다. 느린 거 말고는 다 좋은 것 같아. 아싸리 하체임을 올리는 게 어떤가요? 하체임이 8개나 올라갔는데 이거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얘를 하체임을 올리면은 도찐개찐이야. 79나 81이나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저는 약간 킥에다가 주는 편이거든요. 운전하는 체감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킥에다가 능력치를 좀 할당해주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에 하파실바가 메인인데 비아 왼쪽 세스로 쓰는데 핀포 달아도 괜찮을까요? 왼쪽이라면 핀포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헬로 브로 스미스 브로 헬로우. 자, 아무튼간에 이 친구는 원터치 패스만 달아줘도, 그리고 뭐 사이드 쪽에 쓰신다면 핀포인트 크로스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더블 터치 무조건 달아줘야 될 것 같고.